사무센 그런 친구예요. 굉장히 세상에 반항적이고 좀 거칠게 커온 친구인데, 이제 홍지용 선생님과 할머니를 만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기댈 수 있고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캐릭터입니다. 의사 역할 처음이거든요. 용어들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지만 저는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는 게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그 상황 상황마다의 마음가짐, 그런 부분들을 감정적으로 주로 끌고 간다면은 좀 제가 그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라던가 좀 서툴러 보이는 부분이 그런 감정으로 잘 커버가 되지 않을까. 이제 타이 매는 법을 이제 매듭 짓는 것도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배우기도 하고요. 의학용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어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. 근데 그거를 늘 익숙하게 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의학용어나 이런 거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리딩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수술 장면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. 왼쪽 허벅지 쪽, 힙 쪽까지 다 시커멓게 먹는 게 아직도 있어요.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액션이, 하이킥이. 한 번은 제 머리 위로 발이 넘어가더라고요. 그리고 아직 방송 분량, 여기 영상에는 없는데, 얼마나 잘했으면 감독님이 오셔갖고, 신혜 씨 없을 때 저한테 어제 다른 어떤 장면을 찍었는데, 발을 차면서 뒤로 회전을 해서 하는 걸 찍었대요. 대여 없이 직접. 발로 차면서. 덤블링 하면서 발로 차기를 직접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. 네. 그때 그 하이킥이 뭐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고수더라고요. 이제 지용 선생님에게 하이킥을 날린 후에 또 여러 명 때리고 다닙니다. 좀.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처음으로 액션을 해본 거라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처음이고 해서 더 열심히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화이팅! 화이팅!